안녕하세요. 보험 알려주는 여자 박과장입니다. 피곤해 죽겠어요, 지금. 다 세탁기 때문에. 11시 좀 넘어가지고 돌리고 물이 다 새는 거예요. 앞에 이제 다 물바다. 그래서 그때는 잠을 못 잤어요. 세탁기 고장나면 뭐 보험 지낼 수 있는 게 있다고요? 아, 세탁기 고장나면? 이게 고장이 아니에요. 내 실수지. 걘 멀쩡해요, 세탁기는. 청소를 했는데 잘 잠궈놔야 알을 빠지는데 내가 거꾸로 꼈나 봐요. 그냥 그 물 안에 있는 게 다 빠졌죠. 다 나와가지고 물바다가 물난리가 나가지고 어제도 엄청 보고 싶었어, 엄마가. 엄마 보고 싶어. 세탁기 때문에? 그쵸, 세탁기. 세탁기 물 새는데 엄마가 얼마나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도 어린이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기억하실까요? 연독 지정? 30살까지는 가입할 수 있다. 그 성인보험보다 어린이보험이 10%에서 20% 정도 저렴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가입하는 시기에 따라 그리고 월별로 솔직히 보험 상품은 계속 변경이 되잖아요. 내가 가입하신 시기에 따라서 천차만별 다르기 때문에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12년도 4월 등에 가입하신 내용이 있었는데요. 소아암 진단비 5,000만 원, 소아암 외 진단 2,000만 원 해서 7,000만 원을 가입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일반암 진단비로 7,000만 원을 가입할 수 있는 이제 한도가 생겼거든요. 근데 암보험보다 또 중요한 부분이 또 있어요. 12년도 4월에는 내 혈관이라든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가 가입이 전혀 안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 가입하셨던 분들 거 이제 부장장사를 보게 되면 내 혈관이라든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라든지 이 부분이 빠져 있으세요. 그 전까지만 해도 가입이 가능했거든요. 근데 그때 손해율이 갑자기 보험사에서 급등을 하니까 이걸 갑자기 막게 됐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실제 사례로 말씀을 드리면요, 09년도 8월에 저희 지인을 통해서 모 생보사에 이제 보험을 가입을 하셨는데요. 5년 뒤에 자녀가 협진증으로 입원을 하게 되었고요. 청구를 하게 되었는데 보험사에서 지급이 안 된다는 답변을 받게 되었어요. 확인을 해보니까 CI 보험이라고 해가지고 중대한이 붙어요. 중대한 내 혈관 질환, 뭐 중대한 심장 질환. 예전 계약 같은 경우에 생명보험사에 좀 더 많았고 정말 많이 팔리긴 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CI 보험으로 많이 가입하시진 않기 때문에 한 번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CI 보험이란 자체가 뭐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중대한이기 때문에 보장 범위가 당연히 좁겠죠. 말 그대로 범위를 한 번 더 확인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꿀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상품명이 CI 보험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약관이 써 있습니다. 대부분 PDF 파일로 보신 뭐 300페이지 막 이렇게 돼요. 찾기를 한다든지 진단비를 한 번 더 찾아본다든지 좀 더 보장 범위가 넓은 상품으로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외에도 수술비 관련돼서 12년도 기준으로 10만 원 한도로 가입을 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50만 원인데다 최대 종수술비로 가입하셔가지고 중복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담보들이 있습니다. 너무 예전에 가입한 어린이보험 같은 경우에 30세 만기로 많이 가입하셨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100세 만기로 많이 가입을 하세요.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어린 자녀분들이 있는 분들 꿀팁을 하나 드릴게요. 일상배상 책임담보를 꼭 가입하시기를 추천해 드리거든요. 이제 아이가 다른 집에 가서 어떤 정말 귀중품이라든지 손해를 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거든요. 비용이 발생한 보상 내용이 정말 크기 때문에 보험료 같은 경우는 3에서 500원 정도 하시기 때문에 피해를 입혔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머님들 같은 경우 상담을 하면 정말 예민하시거든요. 자녀들 거는 뭐 진단비, 수술비, 치아보험, 보장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확인하시거든요. 부모님의 사랑은 정말 끝도 없습니다. 또 오늘 아침에 엄마한테 카톡했어요. 보고 싶다고. 어디 아프니? 이래서 근데 답장 안 했어요. 답장 안 했어요. 부모님의 사랑은 정말 끝도 없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솔직히 그런 거 잘 안 물어봐요. 그냥 뭐 살쪘다. 왜 이렇게 못생겼니? 막 이런 거. 어떻게 만나요? 뭐 할 말 없죠. 뭐 어떻게 못생겼다는데 엄마.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라는 말이 있듯이 가입하신 오래된 계약도 다시 보자 라는 생각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입한 보장자산 어떤 건지 확인하시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좀 꼼꼼하게 체크하시면서 체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보험을 알려주는 여자 박과장이었습니다.